오슬로 여행을 편하게 하려면 전차를 타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차를 타면 시내 명소 어디든 편하게 구경할 수 있다. 나는 전차를 타고 오슬로의 상징인 노벨 평화센터를 찾았다. 오슬로항 입구에 위치한 노벨 평화센터는 역대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자료를 전시해놓은 전시관이다. 입구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빨간색 실내였다. 왜 빨간색일까 궁금했는데 사랑과 정열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한다. 노벨 평화상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전시해놓은 영상 자료실인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화면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옆 전시실엔 제1회 노벨 평화상 기념 메달이 전시돼 있었다. 마술같이 신기한 책이 있다는 노벨관을 찾았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데이비드 스몰이라는 사람이 만든 매직북은 노벨의 일생과 업적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손을 대면 마술처럼 책 내용이 바뀌어서 해리포터의 책이라고도 부르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무척 흥미로웠다. 역대 수상자들을 전시해놓은 방이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어서일까? 전시실 분위기는 환상적이었다. 눈에 익은 얼굴도 많이 보였다. 나는 누군가 한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